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본래 이 무자리는 종교적으로 할 때는 이 자리를 법신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꿨어. 이건 또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렇게. 비로자나불. 법신 비로자나불.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인과에 의해서 받는 과보 요거는 이름을 요거는 법신인데 요거는 보신불이라 그래. 가보에 의해서 나온.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보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보신불. 그다음에 요거는 영의 세계라 눈에는 안 보여. 그다음에 요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상태로 이거는 화신불이라 그래요. 화신불. 그래서 이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게 뭐야? 삼신이다. 삼신. 그러니까 하나가 본래 자리 하나가 이거는 법신. 법신에서 여기 과보가 나와. 보신, 화신. 예, 보신, 화신. 그리고 이게 삼신. 삼신. 자세히 보면 이 세세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고, 화신도 있고. 삼신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 이야기예요. 일체가 오직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보면 알아요.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제일 좋다, 안 좋다, 맛있다, 맛없다. 늘 하잖아, 이두 개를. 그 자세히 보면 가운데도 있다고 해요. 그게 셋이 되는 거죠. 셋이. 그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가 있다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게 포함한 거를 이걸 토라고 그래. 토. 포함한. 이걸 중심 자리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우주는 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표현.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가 그치지 않는다. 쭉 계속 윤회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부경 논리로 여러분이 불교를 보면 불교가 금방 이해가 되는 게 공에서 색이 나왔잖아. 그러면 색도 공이야. 그러면 이한 생각에서 나도 나왔잖아. 이나 자신이. 즉 생각이 여기에 공에서 나온단 말이야. 감정도 공에서 나온다. 의지도 공에서 나온다. 이 공을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한 불성에서 혹은 성품에서 영성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 나온다. 나온다. 이거는 공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역시 공이다. 색적 시공 공.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거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이건 자꾸 무상하구나. 응? 항상 그대로 있지 않구나.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왜?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말려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겼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나온 데가 공이잖아요. 공은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불생불멸. 항상. 이게 항상 하고 있다고 항상. 그래서 대승에서는 초기 불교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탁 말을 합니다. 생 역시, 오원 역시 공에서 나온 거라. 공이 불생불멸이면 오원 역시 불생불멸인 줄 알아라. 이게 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딱 다르죠. 초기 불교만 공부한 사람은 계속 무상고 무아 이 이야기만 계속 변하잖아. 안 변하느냐?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거 봐라. 공에서 나왔잖아. 공은 불생불멸이야. 그럼 공에서 나온 색 역시 불생불멸이야. 이게 한 차원 딱 비약하는 업그레이드다 뭐 비약. 그러게 뭐 오원을 없애려고 안 한다고. 무상하고 고하고 무하라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거 역시 불생불멸이야. 네가 없앤다 되는 줄 알아? 단지 끊임없이 변할 뿐이지. 그 역시 네가 없앤다고 한다. 되는 거 아니다 하고 뭐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전환을 해본단 말이야. 이 생각 이놈이 들어서 나를 괴롭히구나. 이 생각을 없애야지. 생각 이놈이 범인이구나 이렇게 하던 거를 그 생각을 잘 봐라. 어디서 나왔냐? 공에서 나오잖아. 공의 특징이 뭐예요? 나지도 죽지도 않잖아. 그럼 그 특징을 나온 놈한테도 적용시켜 봐라. 나온 놈 역시 또 나올 거라는 걸 알아라는 거지.
끊임없이 나올 거다. 왜? 나오는 자리가 나지도 죽지도 않는 상낙아정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이 답만 이렇게 할 뿐이지 나오기는 계속 나올 거라는 걸 알아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거 붙들고 없애려고 용서지 마라. 뭐 나온 자리로 돌아가 보니 공에서 나온 거라. 공은 특징이 영원 무궁이야. 영원 무궁을 네가 없애려고 씨름하고 막 붙들고 막 해결하려고 번뇌 망상이다고 막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그건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돼. 왜? 공에서 나온 놈은 공으로 가게 돼 있고 공은 안 없어져 불생불멸이야. 그럼 뭐란 말이냐? 그거 신경 끄고 그냥 뭐 그냥 밝은 것만 선택하라는 거야. 즉 모두를 이롭게 하는 선한 행위만 하라. 나오든지 말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야. 그래서 대승불교가 단번에 탁 점프를 합니다. 점프. 뭐 없애야 될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그 역시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나오는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곳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집착만 하고 잘 써라. 대승은 뭐 잘 쓰자. 이거로 딱 바꿔본다. 예. 그럼 어떻게 말해? 어두운 걸 안 나오게 하고 밝은 것만 나오게 하면 돼. 그 나오는 거랑 왜 시비겠냐? 밝은 거 나오면 세상 다 이로운데 뭔 상관 있어? 이렇게. 밝은 것을 끄집어내는 내 노력이 중요할 뿐이구나 하는 걸로 확 전환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뭐 선행하라. 전체가 이로운 행위만 하라.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얼마나 간단해. 씨름할 일이 없어요.